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풀면 안 되는데 벌써 많이 소주 나오잖아요. 기시다 총리 벌써 몇달 됐습니다. 풀라고요. 그리고 경산성 장이 또 말했잖아요. 이거 풀라고. 그래서 이제 시찰관이 간 것이고 물론 설명에만 듣고 오시면은 풀게도 봤을 때 이제 더 이상 버티대가 없게 되는 거죠. 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요. 정화되지 않습니다. 정화하니까 어떤 여성분의 이름 같기도 한데 절대로 완전히 정화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되지 않고요. 오히려 세월의 기대는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절로 없어져요. 제 생각은 앞으로 18년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골치 아파하는 사실 수준이 절반이에요. 다인가구 절반은 정말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30세는 거의 8대 1, 거의 없어져요.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조산농기 지으면 되죠. 일주일에 한 시간 지으면 되거든요. 여러분이 돈이 없을까요? 땅이 없을까요? 저는 땅이 없다고 하다가 제가 한 말을 듣기는 하는가 봅니다. 기적적으로 도쿄저기 땅을 찾았답니다. 저는 그냥 보기만 해도 땅이 보이는데 땅이 있잖아요. 야산들이 꺼져 있잖아요. 땅이 있으면 돈이 없을까요? 그 정도는 줄 수 있고 없으면 우리가 도와주죠. 그렇죠? 아니면 경제 법령 정관차. 그래서 우리 국민께서 나도 저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산물 그리고 우리 수산 보호할 수 있으니까 버리지 않으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탱크 만들고 전 게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나서 저기 수중공원 만들자. 간단해요. 저기 얼마나 500만 톤 저수지 우리나라 1000만 톤 저수지가 아시죠? 만들면 60년 버틸 수 있습니다. 90년까지 갈 수 있어요. 500만 톤. 근데 왜 그러죠? 저는 알 수가 없는데 그 유키야마노 총장이 저기에 있었던 보고서가 6번인데 마지막에 얘기했습니다. 혹시 사고 나면은 후쿠시마에 또 다시 방사능이 될까봐. 그 무슨 말이죠? 탱크에 아직 오는 문제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이제 시전을 할 수 있죠. 그건 구적 사정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기다려야죠. 그걸 내지서도 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잠깐 말씀드린 것 정도나마 한미 이제 대해서 같기도 하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보다는 여기에서 기도하는 것들을 들어간 것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를 보면 여러 나라가 뭐 저기 용인한 것 같은데 미국이 그냥 묵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민단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기관, 나라, 그러니까 시민단체는 전부 반대하고 있어요. 언론에 잘 나오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바이든 대통령이나 백악관이나 존 케리 기후특보나 또는 저기, 뭐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나 무기를 하는 것이지, 국제원자력기구 아직은 인정 안 했습니다. 몇 달 있으면 하겠죠? 아마 긍정적으로. 그런데 많은 나라들이, 물론 힘이 없게 합니다. 우리나라 빼고는요. 반대하고 있죠. 태평양 제도 섬나라도 그렇고 여기에는 뉴질랜드하고 호주가 있고 대만이 있습니다. 반대인데 지금 결집이 되지 않아요. 여전히 이 결집이 된다면 우리가 하기 힘들다면 결집을 해가지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총량이 2억 7천만 톤인데요. 저기 롯데월드타워가 조금 감이 안 오시면 그냥 가로세로 높이가 10km, 한 17km 되면은 제법 되죠. 우리는 우리 부산 길주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옆 길 정도는 충분히 되고도 남은 3년 이걸 버린다는 건데 137년 톤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그리고 이제 원자로를 씻기 시작하면 이거만큼 더 근데 거기는 더 큰 거지. 이거 바다로 다 가면 안 되는 거. 아까 말씀 바다는 하나예요. 우리가 우리 바다 지키려면은 시야를 멀리 그냥 우리가 붙인 일입니다. 태평양이나 인제 물론 우리가 인제까지 걱정하더라도 태평양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근해에도 있지만 원양목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약간 먹이서 수급하면 참치까지 가죠? 태평양 저기 공해상에서 우리가 참치 잡지 말란 법이 있어요. 러시아도 잡죠. 그건 국산이고 러시아산이에요. 그러면은 수입 제한을 못 막죠. 일단 수입 제한을 못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죠? 방류 저지로 막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방류되는 순간 우리는 아수라장이 되는 걸 감수하고 있어야 되죠. 저는 길을 쓰고
이제 그 무주 다시 청바지 입고 동영이죠. 수건 종이들고 저는 시민 강연도 하고 이제 그럴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저기 어전 출연 그만하고 저기 뭐죠? 시비 거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어제도 저희 졸리에서 봤는데 아주 우시시 하더라고요. 과거를 해서 깜짝 놀랐죠. 내게 과거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죠. 제가 있었지만 아,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요. 거기 들어가면 축적이 되거든요. 이건 대선이 안 돼요. 그죠? 전 너무 아쉬운 게 그 영국 옥스퍼드 여기에서 다시 돌아갔는데 일단 들어가면 폭착을 해버리거든요. 뭐 저기 큰 거 작은 뭐 이런 거잖아. 근데 붙어버린 뼈나 근육에 붙으면 대전 안 돼요. 근데 그분이 그걸 알았을 텐데, 그렇죠? 이게 먹이 사실 무섭다는 걸 알았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참치인데 아시죠? 미국 수안에서 잡힌 참치 중에서 세션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나오다 됐잖아, 그렇죠? 10년, 12년 됐습니다. 그런 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되겠습니다. 제가 선박 비무수까지 가고 나머지 이제 반감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다. 어느 때도 제가 시간 조금 지났지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갈까요? 그리고 저기 질문이나 이런 건 언제든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